하이안 반갑습니다. 조팡입니다. 자, 여기는 대구 칠곡입니다. 제가 신혼생활을 여기 칠곡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올 때마다 이제 기분이 좋고 또 마음도 짠하고 그런데 오늘 컨텐츠는 대구 FC에서 제가 요즘 마음이 짠한 선수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바로 고재현 선수인데 얼마 전에 이제 대구 대전 트레이드 썰이 떴는데 고재현 선수가 이제 떠난다는 자체도 마음이 아픈데 고재현 선수가 요즘 좀 폼이 안 좋지 않냐 이러면서 막 또 대전 사람들이 막 좋아하지도 않고 이게 마음이 짠해가지고 제가 또 굉장히 애정하는 선수인 만큼 대구에서 계속 뛰면 좋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 선수가 좀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요즘 폼이 안 좋냐는 그 의심 어린 그런 시선들 그게 굉장히 좀 언짢아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고재현 선수한테 힘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고재현 선수가 제 영상 많이 보시더라고. 주변에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으쌰으쌰 힘내가지고 다시 또 위기의 대구를 구해주는 또 그런 구세주가 되길 바라면서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여운데 나 이거 네. 고재현 선수의 득점을 위하여 고재현 선수 득점이 옛날에 이런 맥주 맛이었는데 시원한 슈팅 근데 그 오승훈 선수가 말한 게 있어요. 연습할 때 세징야 슈팅은 절대 못 막는데요. 손 대기 전에 금을 돌아가 있어. 근데 고재현 선수의 슈팅의 특징 막으면 너무 아프대요. 그만큼 슈팅 임팩트가 너무 좋다. 빨리 그런 폼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 다원이한테는 고재현 선수가 어떤 생각으로 떠올라? 잘 차고 골 잘 넣는 선수. 잘 땡겼어. 잘 생겼어? 또? 근데 왜 이거는 안 해? 네가 제일 너무하다 야. 알면서 물어보면 어떡하노. 이거 본 지가 언제고 제일 마지막이고? 6살. 6살 때 봤어? 이제 7살 되고 못 본 거야? 고재현 삼촌 7살 선물로 주세요. 7살 선물로 주세요. 확실히 애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쩌고 저쩌고 분석적으로 가는 그 어른들의 특징 방구석 전문가 빙의해가지고 전부 아 요즘 뭐 활동량과 동선이 어떻고 저쩌고 저도 이제 최근 원래 유튜브를 너무 일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찍기 전에 뭐 경기 보러 가기 전에 설레지도 않고 좀 그랬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옛날처럼 돌아온 것 같거든요. 고재현 선수도 마음 편하게 비우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경기장에서 봅시다. 제 말이 제일 힘이 되지요 그래도? 아니고 같은데. 자 여러분들 전북전 매치데이입니다. 날씨는 현재 상태 비가 약간 부들부들하게 내리는 그런 상태. 자 혹자는 이번 경기를 가지고 멸망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가 10위, 전북이 11위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면 좆된다라는 의미에서 멸망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대구야. 진짜 그렇다 칩시다. 근데 전북이 11이다. 요게 지금 조금 적응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죠. 아무리 그래도 전북인데 이렇게 전북이 순위가 될지 이거 뭐 상상한 사람이 있기 하겠습니까? 아직도 좀 상식적으로? 아직도 사실 조금 이제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선수가 그 조합인데 어떻게 이 성적이 나오지? 진짜 궁금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보통 이제 우리 팬들 입장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북과의 경기는 이길 생각 없이 이제 보러 가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지지만 즐겜하고 오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좀 바뀌었죠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전북인 만큼 무섭긴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일진들 얼굴만 보면은 길 가다가 깜짝깜짝 놀래는 그런 느낌으로 살짝 무섭긴 한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멸망전입니다. 일단 강등권을 좀 탈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지면은 탈출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꼭 승리하는 그런 상황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전북 팬들 그러면 와 내 씨발 조팡매 지금까지 구독했는데 지금 또 우리 강등당하는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북은 강등 안 당합니다. 결국은 올라갑니다. 전북은 작년에도 결국은 그 4등인가 했지 않습니까? 전북은 구성이 어쩔 수가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둘 중에 더 급한 팀을 골라라 그러면은 대구가 지금 좀 많이 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마스크 자꾸 왜 끼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마스크는 뷰티 용품입니다 여러분들. 턱살 가리는 용도로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뭐 쉽게 설명하시면 화장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뱃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을 이렇게 주면 살짝 들어간 척 되잖아요. 턱살은 힘을 못 주니까는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개인기량으로 극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템을 좀 쓰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 혹자는 또 조팡맨님 마스크 없는 게 훨씬 잘생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눈이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나도 내 영상을 돌려보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가리는 게 유리하다. 왜냐면 이제 구독자 늘리는 데 있어가지고 여성 구독자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주로 이제 그 왁구 보고 많이 눌러요. 그 왁구가 탈락이다 그러면은 이 구독 누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스크 좀 끼면은 아 중간이라도 가겠다 해가지고 왁구 관리 차원에서 좀 하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마스크 설명 여기까지. 아마 날씨 촉촉하게 살아있네. 피어나 뛰어 뛴다고 쟤들은 이제 주중에 했기 때문에 주전이 좀 많이 빠져있거든. 후반전에 들어온단 말이야. 송민규 T하고 이런 애들 들어오면은 걔들 세다고. 전반전에 선취득점 요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자연재해라고 한다. 대책이 없잖아. 슈팅 저런 거는 못 막는다 진짜. 세징야도 자기가 이제 뭔가 깨달은 것 같아. 아, 나 옛날처럼 그렇게는 뛰진 못해. 근데 나 경험 더 많아졌고 기술 더 많아졌어. 약간 그런 걸 이용해서 요령이 생긴 거. 신체적인 거는 조금 내려가도 기술적인 거나 감각적인 거는 안 죽거든.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또 오늘 장성원 데이인데 대팍에서는 이제 매 경기 선수 한 명씩 잡아가지고 누구 데이 하면서 이벤트를 하거든요. 하프타임에 이제 그 선수가 정한 노래를 틀어줘요. 또 슬로우 스타터라는 노래를 트는데 또 장성원 선수가 또 대구 PC 원래 부주장이거든. 이 성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한 굉장히 또 개인의 고민이 느껴지는 그런 선곡이네요. 마음이 짠하고 이제 제발 뭐 우리 마음 좀 알아달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가지고 아 마음이 좀 짠하고 그렇습니다. 정우경의 선수의 지지습니다. 신문과 안재훈과 기아오의 한신모 전북은 이게 무서운 거야. 교체로 들어오는 게 티하고 송민규 박세민 뭐 못한다는 건 말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네임밸류 차이가 많이 나잖아. 결국은 시즌 길게 가면은 저런 데서 순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전북은 어차피 올라갈 팀이잖아. 오늘 하루 져줬으면 좋겠어. 사실 정태욱 선수가 저러니까 내가 막 좋아지는 못하겠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좋긴 좋은데 좀 한 구석이 마음이 아리다. 왜 하필 정태욱이냐고. 정태욱 선수였어?
뭐요 뭐요? 아밥 먹자 뭐요? 언니 막 울고 있는데 다행이네. 그럼 우리 판매상자로 밥 먹는 거지. 엄마는 고지연 쪽콜렛이니까 이제 판매상자로 밥 먹어야 맞지? 근데 고지연 꼴렀는데 이제 너무 울락하더라고. 나 울었다. 우셨어요? 어. 아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그냥 행복했다네. 어 이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가 골 취소돼서 밥 안 먹지 이제 그러면. 골 취소됐는데 어떡해? 파이팅! 이제 파이팅! 이제 선수 파이팅! 자, 3대0 지원한 승리로 경기는 끝났지만서도 제가 기분이 참 찝찝한 게 이제 고재현 선수 때문인데 골 넣고 이제 울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취소가 되니까 또 이게 마음이 짠한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구 팬들이 다 저랑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고재현 선수 응원이라도 한번 하려고 퇴근길에서 기다렸는데 또 저도 이제 경상도에서 또 나고 자라가지고 또 거기서 또 살갑게 이제 고재현 선수 뭐 어떻습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해요. 뭐 고재현 선수뿐만이 아니고 이제 선수들 만나면은 제가 좀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멀리서 그냥 이렇게 보고 막 찍고 그냥 치우는데 어쨌든 제가 경상도 인원이라서 아 그런 말을 못하는 점 상당히 아쉽고 꼭 응원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고재현 선수가 이걸 본다면 응원을 좀 받은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서울이랑 강원 경기 양민혁과 링가드의 싸움 찍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뽕을 제대로 실려가지고 아마 울산전도 보러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염.